런치 올 디너 윤재야, 너 입덧 어때? 엄마 괜찮아. 오늘 뭐 했어? 웬일이야? 내 안부를 묻고 현지 왔었어. 호텔 이용권 주고 갔다. 튼튼히 나오면 도와달라는 것 같아. 아니 엄마는 그런 거 넘어가면 안 되지. 우리 꼬봉이가 있는데. 넘어가게 뭘 넘어가. 뭐 아무튼 알았어. 그럼 내일 갈게. 뭘 넘어가면 안 돼? 아니 현재가 호텔 이용권을 줬다네. 내가 그럴 줄 알았어. 내가 방심하지 말라 그랬지. 지가 총을 쏘면은 나는 대포를 쏘지 대포를. 호텔 이용권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. 자, 어떡할 거 이제? 이현재 이 자식. 그거 뇌물이야. 튼튼히 나오면 키워달라고 그러는 것 같던데. 알어. 내가 그거 물을까 봐. 그래서 키워줄 거야? 윤재네는 어떻게 혜준이는 친정엄마 없잖아. 현재네는 아가씨 있잖아. 아가씨가 미래 아이 낳으면 안 봐주겠어. 근데 왜 받아? 죽는데 그러면 안 봐요? 그리고 아가씨가 봐준다고 해도 내가 아주 모른 척할 수는 없잖아. 그렇지. 윤재네는 애 봐달라고 하면서 당연히 키워주는 것처럼 그러니까 내가 살짝 어깨장 놓은 거야. 나 쉬운 사람 아니라고. 당신 비즈니스 잘한다. 지금 몸값을 탁 올리는 거야, 그냥? 참, 야, 대단하네.